지금 한창 제철인 이 뿌리 꿀풀과의 여러 해 살이 뿌린 배초향입니다. 배초향의 어린 수는 향기가 좋아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어도 좋습니다. 지금처럼 성숙한 전초는 전체를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배초향의 보라색 꽃은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서 허브 가든과 조경용으로 많이 심고 있으며 또한 향기가 좋고 개화 기간도 길어서 벌과 나비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토종밀원 식물로 그 가치가 크다고 인정하는 풀입니다. 배초향은 로즈마린산, 단백질, 지방산, 아미노산, 엽산, 식이섬유, 비타민 B1, B2, 베타카로틴, 각종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플라보노이드계의 틸리아닌, 아카세틴, 이가스카코시드, 파초올리알콜, 리모넨 등의 성분들이 들어있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배초향은 잎, 줄기, 꽃등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아낌없이 주는 약초로 매우 유용한 천연자원입니다. 슬기로운 우리 조상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산야에서 자라는 온갖 풀들을 자연 먹거리와 약재로 십분 활용하고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이 배초향은 자연 먹거리이자 뛰어난 약초로 독특한 향과 풍미가 있어서 장아찌, 전, 구이, 찌개, 된장국, 매운탕, 추어탕 등에 넣는 부재료와 향신료로서 많이 사용해온 소중한 천연자원입니다. 이 배초향은 잡내와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생선회 등 해물요리에도 사용하는데 배초향 특유의 향은 익숙해지면 누구나 좋아하게 되는 향으로 쌈채소로 먹으면 진한 향과 입안에서 느끼는 감미로운 맛이 일품입니다. 배초향은 옛날 약재가 귀하던 시절 민간에서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효능이 있다 하여 연명초라고 불렸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질병을 다스려 주는 약초 중의 약초입니다. 배초향은 여름과 초가을에 채취한 전초 말린 것을 곽향이라 했고, 예로부터 음용차와 약초로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동의보감에 곽향을 장복하면 감기 예방, 소화불량, 식욕 증진, 설사 예방, 당뇨와 혈압 개선, 구토, 진정 효과, 두통 해소, 입냄새 제거, 피부염에 좋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배초향 줄기와 잎을 곽향, 연명초라 하며 약재로 사용하는데 주로 피를 맑게 하고 위 기능을 좋아지게 하며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플 때 처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초향 추출물을 시료로 시험한 결과 항균, 피부진균, 항염증, 항바이러스 및 황색포도상구균, 농노균, 대장균, 이질균, 폐렴균, 간염과 만성염증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초향은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혈관의 확장과 이완의 효과, 그리고 해열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초향에는 칼륨 함유량이 높아 체내 노폐물과 나트륨 배설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압 강화, 동맥 경화, 고지혈증, 심장병, 당뇨병 등 각종 혈관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논문에서 배초향 추출 성분이 폐조직의 염증을 현저하게 줄이고 천식 유발에 따른 기관지 상피세포 손상과 비후 및 점액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폐를 보호하고 기도 확장을 통해 천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 연구에서 배초향이 뇌신경세포 손상을 막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함으로써 치매, 중풍 등 뇌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험지 뇌세포에 배초향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노화를 일으키는 산화적 스트레스가 감소됐고 배초향 추출물의 농도에 따라 최고 85%까지 산화적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실험주에 배초향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배초향은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고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배초향은 한 입만 먹어도 입속에 지독한 악취인 입냄새를 없애주는 허브식물로 입안에서 구취가 날 때 이 배초향 달인물로 양치질을 하거나 각을 하듯 입에 머금고 있으면 살균작용을 통해 세균 번식을 막아 입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아니면 배초향 생잎을 깻잎처럼 씹어서 먹어도 악취가 나는 입냄새가 사라지고 입속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게 됩니다. 배초향은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운 증상 및 발열, 구토, 식욕부진, 복부팽만, 설사 등을 다스리며 위의 그 과다분비를 억제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위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소화를 촉진시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배초향은 만성 위병을 다스리고 식욕을 촉진시켜줍니다. 특히 만성 위병에 배초향 전체를 달여서 차로 오랫동안 꾸준하게 마시면 만성적인 위병이 사라집니다. 배초향은 약성이 따뜻하며 맛은 매우며 심장, 폐장, 비장, 위장으로 들어가고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며 독성은 없습니다. 배초향은 허브식물이라 독특한 향기가 있고 기가 잘 통하는 약재이므로 비위가 잘 통하는 사람과 열이 있는 사람, 위가 허약하여 구토를 하시는 분, 열병으로 열이 있거나 음이 부족한 분들은 아주 소량으로 섭취하거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초향은 무독무해하며 잎, 줄기, 꽃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배초향은 말려서 차뿐 아니라 묵나물, 향신료, 가루, 허브양념, 천연조미료 등 식용과 약용, 음료와 차, 천연방향제, 염료, 화장품의 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천연식물입니다. 배초향은 꽃이 필 무렵인 8월부터 10월까지 전초 전체를 채취해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배초향 6에서 12g을 물 1리터에 넣고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배초향은 오래 달이면 약성이 날아가 버리니 오래 달이지 말고 짧은 시간에 달여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연명초로 현대판 불로초라 불리는 허브 식물인 배초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